많은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어느 카페에 갈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 별다방이나 탐탐 EDR 가곤 하지. 하지만 나는 개성 넘치는 힙한 곳만 찾아다니는 나름 힙스터라고. 자, 오늘은 어디를 가볼... 어? 행리단길? 오, 여기가 힙하단 말이지? 수원 행리단길 한번 가볼까? 공방거리를 걷다 보면 등장하는 이곳. 가정집을 개조해서 층마다 분위기가 색다르지. 특히 레옹의 눈빛에 끌려 지하에 들어서면 나만 알고 싶은 아지트 공간이 나온다고. 훈남 사장님이 추천하는 아몬드 코모다와 말차세코를 마시며 썸남 썸녀와 달달한 시간을 보내는 거야. 외국인 친구 있으면 꼭 데려가고 싶은 한옥 건물. 여기는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라고 해. 미니 정원 앞 꿀자리에 앉아서 만드는 과정까지 향기로운 장미 레모네이드와 계절마다 바뀌는 꽃차를 마시며 코도 엘레강스, 입도 엘레강스하게 즐겨보자고. 행리단길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이곳. 들어서자마자 나를 반기는 많은 피규어 친구들. 여기는 피규어 덕후 취향 저격 키덜트 카페야. 고시 사장님이 애정으로 모은 이 친구들과 마음껏 인증샷을 남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행리단길 예쁜 골목을 걷다 보면 곳곳에 마법 같은 공간이 숨어있지. 잘 기억해. 1층은 꽃집, 2층은 책방. 사실 여기는 작은 동네 책방이야. 독립서적이나 에세이, 여행, 소설까지 사장님 개취에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지. 작가나 사장님이 손수 써든 코멘트엔 애정이 가득가득해. 창가에 앉아 커피 한 모금, 책 한 페이지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소확행. 행리단길은 유명한 루프탑 카페가 몇 군데 있어. 그중 소개할 곳은 바로 여기야. 수원 화성 화서문과 예쁜 성곽길이 가장 잘 보이지. 매장에서 직접 만든 오픈 샌드위치, 수제 케이크, 자몽소다와 함께 손에 닿을 듯 해질녘 그림 같은 뷰. 잊지 못할 것 같아.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매력을 가진 걸까? 행리단길과 함께한 오늘의 이 기분. 더할 나위 없이 좋다.